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물질적 행복은 끝이 없습니다. 욕망의 본성이죠. 우리가 진정한 평온을 얻으려면 크기와 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 말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잠시 걸음을 멈추는 일, 주머니 돈을 쪼개서 보태는 행동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줍니다. 결국 행복이란 평화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 결정되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추구하며 인생이라는 행로를 이어가야 할까요? 가끔은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이호덕, 권정생 같은 분들 말입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읽기.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못 썼네. 이호덕 저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서간문 모음집이죠. 예, 이호덕과 권정생은 예. 아름다운 편지라는 예. 것을 달고 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예. 그 이제 출판사에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뽑아놓은 예. 것 같은데 예. 그 편지다 보니까 서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고받은 예. 내용인데 뭐 원고를 보내주시면 뭐 출판사에 알아보고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돈이 급해서 예. 만 원을 붙이거나 만 원을 붙였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제 그 연탄값 있고 쌀값 예. 이런 거 이제 없으니까 이런 거를 좀 만 원, 오천 원 이렇게 붙이는 내용도 있고 예. 네, 그 한번 선생님께서 그 목차를 한번 읽어봐 주겠어요? 그 편지에서 중요한 내용 한 줄씩 뽑아서 출판사에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예,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3년부터 75년 사이인데 바람처럼 오셨다가 많은 가르침을 주고 가셨습니다. 선생님을 알게 되어 이젠 외롭지도 않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해서 쑥나물 부치개를 구워 먹었습니다. 저는 된장이고 맨밥이고 있는 대로 잘 먹거든요. 원고료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으니 책이나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료 만 원 붙입니다. 제가 쓰는 낙서 한 장까지도 선생님께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훌륭한 작가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이제야 친구가 어떤 것인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만 읽어도 느낌이죠, 오늘. 네. 예. 그렇습니다. 75년까지의 이 부분만. 그 다음에 이제 76년부터 81년 사이에 보냈던 편지. 요거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혹시 만나뵐까 싶어 정리소에서 서성거려 보았습니다. 평론 쓰는 자세, 받아들이는 자세 같은 것도 생각해 보렵니다. 몇 해 동안 구상해오던 동화의 서두가 열려서 죽음을 무릅쓰고 써야겠습니다. 글을 씀으로써 모든 불순한 것들에 저항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종을 치면 기분이 아주 상쾌합니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바람과 세계입니다. 괴로운 일, 슬픈 일이 많아도 하늘 쳐다보고 살아갑시다. 아동문학도 온 생애를 바쳐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 네, 여기서 죽음을 무릅쓰고 써야겠습니다는 그냥 네. 엄살이 아니라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썼거든요. 네.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이게 좋네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바람과 세계입니다. 네. 마저 읽을까요? 82년부터 2002년 사이의 편지입니다. 교회 앞으로 지나다니는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봤습니다. 혼자 계시고 싶다 했지요. 나도 그래요. 몽실 언니는 계속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 형도 보고 싶고 안동에 가고 싶은 생각 간절합니다. 인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쑥스럽고 이상합니다. 노동자들 작품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놀랐습니다. 남들은 권 선생님의 아픈 몸을 속속들이는 모릅니다. 톡 까서 입에 넣어주는 듯한 글입니다. 저도 병들어 돌아다니면서 일할 몸은 안 됩니다. 이제야 세상이 어떤 건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노년이 돼서 세상을 조금 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부끄럽네요. 네. 목차에는 모든 편지의 제목을 이렇게 다 달아놓지는 않았고요. 예, 중요한 예. 글에 이제 달아놨는데 제가 이제 이어서 여기는 예. 목차에는 없지만 이호덕 선생님이 이제 그 권정 선생님 찾아가서 서로 알게 되고 서로 이제 그리워하는 초반기에 예. 쓴 그 편지를 하나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 예. 새끼 보리밥을 먹고 살아도 종달새처럼 노래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이호덕 선생님 편지 받았습니다. 네. 왠지 눈시울이 화끈 더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선생님 글을 해서 느꼈습니다. 출생지가 남의 나라였던 저는 여지껏 고향조차 없는 외톨박이로 살아왔습니다. 9살 때 찾아온 고국 땅이 왜 그토록 정이 들지 않는지요. 나에게 한국이라는 조상의 나라가 있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어머니의 무명 치마폭에서만이 느낄 수 있었을 뿐입니다. 소외당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고국은 나에게 전쟁과 굶주린 병마만 안겨주었습니다. 그 위에 몸서리치는 외로움을. 누가 자기 나라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나는 무던히도 나의 이 한국 땅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메말라진 흙 속에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어 여지껏 목말라 허덕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사람이 싫었습니다. 더욱이 거짓말 잘하는 어른을 보기도 싫었습니다. 나 자신이 어린이가 되어 어린이와 함께 살다 죽겠습니다. 선생님만은 제 마음 이해해 주실 겁니다. 나라고 바보 아닌 이상 돈을 벌 줄 모르겠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싫어 나는 돈조차 싫었습니다. 돈 때문에 죄를 짓고 하늘까지 부끄러워 못 보게 되면 어쩌겠어요. 내게 남은 건 맑게 트인 푸른빛 하늘 한 조각. 이호덕 선생님.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떳떳함만 지녔다면 병신이라도 좋겠습니다. 양복을 입지 못해도 장가를 가지 못해도 친구가 없어도 새끼 보리밥을 먹고 살아도 나는 종달새처럼 노래하겠습니다. 에이. 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뭐 말씀하셨을 때 좀 더 그 예. 평화로운 그 환경에서 예. 뭐 따뜻하고 시원하고 이런 데서 글을 썼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냐고 얘기하셨지만 예, 조금만 환경이 나았으면 그랬지만 실제로 예. 권정 선생님은 스스로 이런 예. 가시밭길을 간 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작가가 자기를 소외시킨다든지 네. 자기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자기 혐오도 있고 자기 자신을 끝없이 비웃기도 하고 끊임없이 소외시키는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분들은 조금만 좀 환경이 나았으면 네. 환경이 그 집 이렇게 뭐 제가 가보진 못했어도 사진으로만 봐도 참 그렇거든요. 네. 그 집을 한번 네. 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아실 텐데 정말 흙집이라고 돼 있는데 너무 작은 집이라고 할 수 네. 없다니까요. 네. 그게. 그렇습니다. 아, 참 아, 글쎄요. 꼭 그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거를 유지하고 또 거기에서 항상 만족한 건 아니래도 어쨌든 하늘만 내 것이어도 좋다라고 할 정도면 뭐 득도의 단계니까요. 네. 저는 흉내 못 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평생 종교에 이제 몸을 위탁하고 네. 산 게 나오거든요. 그래 네. 보면. 그래서 하느님께 항상 뭐 기도 드린다거나 병원이 아니라 교회에 봉사하고 예, 아이들을 예, 예. 가르치고 예. 이런 걸 봉사했는데요. 정말 그 이런 글도 나와 만약 자기가 이제
그 항상 그 공부를 네. 많이 못해서 이게 한이 된다. 철천지 한이 된다.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좀 더 글을 잘 쓸 텐데. 그리고 자기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교육을 잘 받았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글도 나오거든요. 아주 그건 인간적이네요. 네. 뭐, 권정선 선생님의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일본에서 그 청소부여서 청소하다가 이제 뭐 폐풍같이 뭐 책들 같은 걸 주워오면 그걸 읽고 그 글을 읽혔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살고 이제 뿔뿔이 가족이 흩어진 한국에서 흩어진 다음에는 온갖 그 장사를 하면서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이제 삶을 꾸려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무학이죠. 그렇죠. 거의 혼자서 독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제대로 된 문학 수업을 받았으면 자기가 어떻게 됐을지 혼자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외래 그런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은 게 네. 어떤 이런 틀 같은 것이 안 생긴 게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뭐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평생에 동지라고 이제 동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서로를 챙기는데 이호덕 선생님은 또 굉장히 날카로운 게 글을 이제 뭐 동화나 이런 글을 보내면 원고를 보내면 뭐 보통 사람들은 그냥 거칠어라도 아우 좋아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꼬집어서 그 글은 어떤 걸 고쳐야 될 것 같다. 이거 마무리가 조금 너무 평이하게 끝났다라든지 뭐 이런 이거를 꼬집거든요. 그래서 다시 고치라고 하고 왜냐하면 선생님의 글은 평생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어른이고 아이고 모두가 읽힐 수 있는 그런 영원히 남을 작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의 오점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게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예 맞아. 오랜 세월 영원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읽을 어린이들이 읽을 글이니까 네. 오점이 있으면 안 된다. 네. 부결점으로 남겨야 된다. 예, 그래서 약간 그 역사 사실이 조금 틀린 동화나 이런 것도 계속 고쳐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이제 사실 그게 편집자거든요. 편집자가 작가랑 같이 책을 낼 때 작가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힘들더라도 말씀을 들어서 고치게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그 편을 할 때 한 권으로 묶을 때 단편이든 묶을 때도 좋은 거 나쁜 걸 고를 수 있는 눈을 가진 편집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바로 이유독 선생님이 바로 그 편집자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단순히 조언이 아니라 네. 아 이거 참.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뭐 장편이나 단편이나 묶겠다라고 이제 그 청탁이 오면 얘기가 들어오면 원고를 고르기가 힘들어서 그냥 뭉태기를 보내면 그거를 또 골라서 이호토 선생님이 이거는 이번에 여기에 이걸 실는 게 좋겠다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해주거든요. 그런 편집자를 옆에 두고 있었던 건 굉장히 큰 행운이었겠죠. 그렇죠. 네. 두 분이 또 어쨌든 교류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단순히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서 편집자가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애정어린 눈으로 보셨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편집자가 보는 것과는 또 다르게 정말 수십 번을 읽으셨을 텐데. 그리고 이제 동화책이 처음 나왔을 때 발문까지 직접 쓰고 어떻게든 이 그 권정선 선생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제 A부터 Z까지 다 했다고 볼 수 있죠.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호덕 선생님이 그 나름의 이제 그 눈이 있는 거죠. 네. 앞까지 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갈 것이다. 또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멘토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멘토링이 아니었다면 또 권정선 선생님이 또 어떤 방향으로 갔을지도 또 몰라요. 또 궤도 수정이 조금 됐을 수도 있으니까. 네. 우리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73년도에 처음 만난 다음에 73년 동안에 주고받은 그 편지를 보면 계속 출판사를 찾아다니면서 실망하고 뭐 안 됐다. 그리고 책이 나온다고 하고 계속 막 연이 넘어간다거나 곧 빨리 낼 것처럼 막 독촉해서 출판사에서 받아갔는데 뭐 내년에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해서 계속 실망을 거듭하다가 이제 74년도 12월에 그 한국 아동문학상 제1회 수상자로 권정선 선생님이 이제 수상하게 되거든요. 네. 그 소식을 너무 기쁜 마음에 이제 이호동 선생님이 이제 전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게 상금이 이제 10만 원이에요. 네. 근데 그
그래도 다른 문학상이랑 틀리게 정말 순수하고 권위 있는 곳으로 하려고 하는 문학상이니까 꼭 받아달라. 시상식을 위해서 꼭 와달라. 서울에 같이 가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회답으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국문에서 문학상이 그렇게 돌림식으로 수상되고 있다는 비난을 자주 들어와서 자기는 사실은 문학상 같은 거 받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선생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저를 아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상을 타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단돈 얼마 지금 진짜 돈이 없고 그럼요. 먹고 살기 힘든 판에 예, 원고료가 있어야지 네. 먹고 사는데 그런 돌림식으로 수상되고 있는 그런 문학상은 안 받겠다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과연?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까지 받고 이제 그래서 드디어 더 이제 문단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제 뭐 문단에 알려졌다기보다는 이제 세상에 알려졌다. 네, 저 이런 분들은 네. 왜 그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네. 세상에 알려졌다. 이렇게 뭐 세상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분을 네. 작품을 알리고 또 수상할 수 있게 또 자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애쓴 이호도 선생님 같은 분이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제 속으로는 아 이런 사람이 참 인생에 이런 사람이 참 부럽고 아쉽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니지 내가 그만한 열정이나 재능이 없는데 네. 이런 사람만 아쉬워하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다. 네. 잠깐 반성했어요 아까. 아 네. 그러니까 아니지 내가 먼저 이래야 나를 알아봐 주는 거지 내가 안 되면서 무슨 저는 아직 철들라 멀었어요 그런 거 보면. 네, 오히려 뭐 제가 도움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저는 이제 주로 발굴하는 입장인 사람이라서 네,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든 저 사람을 아직 그 세상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불끈불끈 샘솟는 거거든요. 그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일이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제가 봐선 그 복을 쌓는 거예요. 그거. 네. 내가 아니래도 물론 재능이 있는 사람이면 언젠가는 문단에 나오고 세상에 알려지기도 하겠지만 안 그렇고 그냥 어떤 계기나 누가 없어서 묻혀버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나와서 뭔가 의미 있는 작품을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네.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세상에 알리고 그 사람이 조금 더 작품 활동할 수 있게 길을 터주고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굉장한 복을 싸서 네. 그래서 네. 이런 편집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편집자라는 거는 네. 이제 저는 이제 베이비시터라고 생각하는데요. 베이비시터. 예, 뭐 네. 탄생은 네. 이제 출산의 고통을 네. 작가가 겪었지만 네. 그거를 키워내고 정말 세상에 알리고 네.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려면 편집자나 출판사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출판사보다는 그렇죠. 무조건 편집자인데요. 편집자. 편집자가 작가를 알아봐주고 그 작가한테 맞는 네. 그런 책을 물성을 가진 책을 만들 수 있는 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편집자들 생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좀 짧고요. 네. 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대 뭐 80대 이렇게 되신 분들도 그냥 앉아서 네. 편집자로 이렇게 계속 언거 교정결 우리는 40이 좀 넘으면은 네, 쫓겨납니다. 뭐 그렇다면서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임금이 싸고 네. 네, 오래오래 부려먹을 수 있는 젊은 편집자들이 친구가. 이제 계속 들어와야기도 하겠지만 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출판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보통 다 외주 편집자로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외주로 하게 되면은 현실에서 그러니까 실정에서 좀 물러나 있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그렇겠죠. 감이 떨어지고 결국은 교정교율자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좀 아깝다. 네. 직접 작가도 돼야 하고 예. 그 실상이 있어야지 실무에 있어야지만 예, 예. 파악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편집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그 편집자를 예비 편집자들을 위한 아카데미 같은 것도 꽤 있는 걸로 아는데 강좌 같은 게 많이 열리고 예 많지는 않지만 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편집자가 됐으면 네. 지금 형 씨 말씀대로 늦게까지 계속 편집자로서 관록을 쌓아가고 그러면 작가 못지않은
전개가 되지 네, 않을까요? 엄청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요. 네. 예, 작가가 그냥 아무렇게나 쓴 글이라도 거기서 네. 잘못된 것, 올바른 것 골라낸다거나 네. 그러려면은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공부하면서 평생 공부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이제 생활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아, 나이는 먹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급여가 좀 많이 낮은 모양이죠. 예,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편집자, 제 주변 편집자인데 예. 뭐 10년 동안 일했는데 연봉이 1,000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천만 원이 오른다면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1년에 100만 원씩 오른 거죠. 연봉이. 예를 들면 3,000만 원이었는데 예. 4,000만 원이 된 거죠. 10년 후에. 조금 그건 네.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렵 출판사도 이제 그만큼 어렵다는 뜻일 건데. 네. 그리고 제가 편집자를 해보니 사실 네. 작가도 노력에 의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작가가 탄생할 수도 예, 있겠지만 예. 타고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어떤 감성이라든지 예. 열정이 있거나 예. 재능도 있어야 되는데 편집자도 그 아까 뭐 편집자 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예, 예. 그렇게 서 다 편집자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중에 감각을 가진 사람이 네, 편집자로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고나서 정말 남의 글을 보는 탁월한 눈이 있다거나 네. 그리고 그 작가의 어떤 개성과 매력을 잡아내서 네. 그거를 끌어내줄 수 있는 이호덕 같은 선생님 같은 분 예, 예, 그런 예. 편집자가 예.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편집자와 작가가 어떻게 인연으로 만나냐에 따라서 예. 작가가 죽고 사느냐가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훌륭한 예가 이 두 분인가요? 네. 뭐 이호덕 선생님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평론가이기도 했지만 예. 저는 책을 읽으면서 거의 권전 선생님을 이끌어낸 편집자예요. 예. 편집자이고 뭐 매니저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사실 편집자는 예. 매니저거든요. 예. 그런 걸 직접 쓰지 않은 원고를 쓰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한. 네. 그런 매니지먼트가 있으면 좋겠죠. 네, 자꾸 부러워요. 네, 나는 글만 쓰면 되고 알아서 모든 주변사 출판사 좀 짜증나는 일부터 시작해서 뭐 네. 인쇄 받고 이런 거 사실 얘기하기도 껄끄러운데 그런 거를 다 중간에 누가 해주면 좋겠죠. 네, 정말 네, 말하기 그렇고 네. 분명히 더 찍었는데 얘기 없고 뭐 그쵸. 그런 거 이제 뭐 이렇게 뭐 많잖아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은연 중에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뭐 2세 찍고 3세 찍어서 인쇄야 얼마 되겠어요. 몇 분 안 되는데 그래도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되게 서운해요. 그거. 아, 네. 그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인쇄를 네. 속이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되게 많이 갖고 계시다고는 네. 들었습니다. 되게 힘들어들 하고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떤 출판사는 그 분기별로 이제 뭐 초판 선인쇄 나가는 거 외에는 어쨌든 판매량 가지고 인쇄가 나가니까 네. 뭐 다달이는 못해도 분기별로 몇만 원이라도 인쇄를 넣는 출판사가 있어요. 아, 네. 굉장히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그 출판사에 아 그래 이게 어쨌건 정산을 해서 네. 2분기에 뭐 인쇄가 뭐 5만 원이 6만 원이다. 그거라도 넣어주면 기분이 다르잖아요. 아, 기분이. 보통은 출판사에서는 그게 네. 좀 부끄러운 금액이면 네. 모아서 연말에 한 번에 드리려고 분기에 다 드라고요. 아, 그게 더 기분이 얼마 좋네요. 됐든지 간에 단돈 100원이라도 분기 결산해서 인쇄 발생한 거 드립니다. 그러고 아, 딱 보내요. 네. 그 저자들 출판사네요. 네, 기분도 괜찮고 그래서 뭐 다 그렇게 뭐 그 시스템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괜히 또 돈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작가분들이 글을 네. 정말 여기 이제 뭐 죽을 각오로 썼다라든지 목숨을 걸고 쓴다든지 예, 이렇게 예. 모든 마음과 몸과 마음을 다 썼는데 막상 글을 출판사에 팔 때는 갑자기 장사꾼처럼 막 서로 인쇄, 뭐 난 선인쇄를 네. 얼마를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가 되게 힘들죠. 그 이제 어찌 보면 쓰는 것보다 뭐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쓰는 것보다 책 내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대한민국에서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아니 쓰는 것보다 어떻게 책 내는 게 더 어렵다. 네. 더 막 복잡하고 쓰는 건 혼자 앉아서 나만 괴로우면 되는데. 네. 책을 내는 건 이제 또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엮여 있으니까. 네. 더 좀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 글 쓰시는 또는 내지는 또 글을 쓰고 싶은 분들은 정말 네. 그 좋은 편집자를 정말 만나시는 행운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 그
이호덕 권정생 두 분의 그 경우를 봐서도 뭐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른 분들 우리 방송 듣는 여러분들도 이게 서로에게 또 내가 권정생이 아니면 이호덕이면 더 좋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 네. 둘 중에 하나이면은 뭐 누군가의 인생에 보탬이 되기도 하고 본인도 보람이 있을 것 같고 가정의 달이니까 한번 어른들이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이호덕 선생님과 권정생 선생님 두 분의 편지글 모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예. 하나 광고 말씀드리면요. 예. 이호덕 권정생 하이타니 겐지로 아이처럼 살다 특별전이 예. 5월 한 달 동안 서울 도서관에서 열리거든요. 5월 말까지요? 네. 예. 뭐 그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서 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 기다리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호덕 권정생 이 두 분을 통해서 인간의 교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품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새롭게 열어두기로 합니다. 위로란 무엇일까요? 진정 위안이란 마음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요즘 세상이 각박하고 이 돌아가는 새가 엉망이라서 저는 가시만 놓던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광화문에 멍하니 앉아있다 오고 이렇게 저만치서 시위대가 물대포에 막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고함을 치고 그랬습니다. 달려가 확 밀어붙이고 싶으면서도 또 참았죠. 방송차에 앉아서 헛소리를 해대는 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미움만 가득 차서 지내니까 몸이 힘들고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만사 재미가 없고 누구를 만나도 싱겁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 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안이 필요한 것처럼 애청자 여러분도 저와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힘들죠. 이런 나라에서 산다는 자체가 힘겹고 속이 뒤집힙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이호덕 권정생 두 분이 마음의 교류를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터놓고 어려움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생각했던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사람이 달리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리해진 내 마음을 조금만 누그러뜨리면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일 겁니다. 이건 제 자신에게 하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평안이 사랑이냐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걸 가진 사람, 함께 나눌 사람은 우리가 마음을 열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끝까지 갈 수는 없는 인생이고 어차피 누군가와 함께라면 마음을 나눌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평화롭기를 바라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